튜브지가 자주 사용하는 찌 2mm 튜브톱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튜브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은 수조에서 2mm 튜브톱이지만 이걸 가지고 수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먹이 무게가 얼마만큼 되고 또 물속에 바늘에 달려있는 먹이의 상황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먹이 풀림은 얼마만큼 나오는지 튜브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조에서 튜브지가 직접 노지 사용하는 떡밥을 배합을 해서 수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튜브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떡밥부터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포테이토 대립 1컵. 포테이토 대립 1컵. 글루텐 5 1컵. 1대1 사용을 합니다. 튜브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먹이밥입니다. 1대1. 잘 섞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붓고 나서부터는 될수 있으면 덜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수분 흡수를 빨리 시키고 숯오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 물을 2컵을 부어줍니다. 하나, 둘, 그 빠르게 저어줍니다. 빠르게.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저어서 이대로 수돗입니다. 더 만지지 않고 이대로 수돗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숙성이 되면 점차 바늘에 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차근차근 숙성이 더 되면서 바늘에 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손에도 덜 달라붙고요. 자, 이 상태의 먹이를 가지고 수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은 7옥 바늘입니다. 옥줄은 0.55고요. 7옥 바늘 2바늘, 목줄 길이가 긴 바늘이 25, 짧은 바늘이 20cm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수조에서 튜브지가 노지에서 밖에서 항상 쓰는 채비입니다. 수조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찌는 2mm 튜브톱입니다. 수조 맞춤 2.5목 해 봅니다. 이게 2.5목 찌 맞춤입니다. 빈 바늘 찌 맞춤 2.5목. 찌는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튜브톱 2mm 빈 바늘 찌 맞춤입니다. 네, 2.5목. 정확합니다. 튜브지가 평소에 노지에 사용하던 방법대로 떡밥을 달았습니다. 글루텐하고 포테이토 대립 1대1 들어간 먹이입니다. 바늘은 7옥 바늘이고요. 자, 물속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물속에 지금 이건 수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찌 맞춤 2.5목. 물속에 담궈서 쭉 내려 봅니다. 아, 찌를 봅니다. 찌 맞춤이 어디로 와 있는지. 찌가 어디까지 나오나요? 자, 거의 두 마디가 거의 다 나와 있죠, 지금. 쭉 내려가서 봅니다. 먹이 상태. 자, 먹이가 지금 수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바늘에 밥은 푸석하게 달아놓으니까 잘 풀립니다. 아랫 바늘에 밥은 아직도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항상 튜브지가 먹이밥을 달때 이런 상태로 달고 있습니다.
이걸 살짝 질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로 들었다 놨다 해 봅니다. 움직임을. 그러면 위에 거는 빠르게 풀림이 빠르게 나오죠. 항상 튜브질은 위에 밥을 조금 푸석하게 빨리 풀리게 이런 상태로 답니다.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는 상태입니다. 지금 찌맞춤이 수심 맞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담궈 봅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를 두 마디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 봅니다. 자, 바닥에 아랫바늘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바늘은 떠 있고요, 지금. 자, 이 상태. 두 마디가 나와 있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 바닥에 이렇게 다 하나는 아랫바늘은 닿아 있는 상태고 위에 바늘은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 바늘 닿기입니다. 지금 이 낚시가. 이것도 두 바늘이 다 바닥에 닿는 찌맞춤에서 먹이만 콩알밥으로 바꾼 겁니다. 물속에 담가 봅니다. 자, 찌는 역시 삽목 나와 있는 것 같죠? 삽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쭉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콩알 먹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내려가서 봅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아랫바늘은 긴 바늘은 누워 있고요. 위에 바늘은 짧은 바늘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콩알이. 자, 다시 콩알을 달아서 중충에 띄워 봅니다. 자, 물에 담깁니다. 예. 한 마디 반 나와 있습니다. 콩알밥 중충에 띄운 상태입니다. 한 마디 반 나와 있네요. 쭉 내려가 봅니다. 콩알밥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쭉 내려가 봅니다. 자, 콩알이 위에 바늘, 아랫바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솜처럼 확 부풀어 있지 않은 상태로 콩알이 이렇게 유지를 해줄 때가 크기가 유지가 될 때가 그러면서 풀림이 나와줄 때가 튜브질은 입질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실험 테스트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튜브질도 궁금한 거 좀 많이 해결됐습니다. 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